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타 김세은 팀장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은 팀장님,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뭐 여럿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에 더 눈이 가셨을까요? 네, 제지 관련 종목군들 봤었는데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펄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펄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톤당 1,000달러를 돌파를 한 게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제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판매가 인상을 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펄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포장 용기라든지 배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펄프 같은 경우에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아무래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뭐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달력이나 쇼핑백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기적인 모멘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라든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니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저점 라인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가 터졌지만 물량을 소화내지 못하고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빨리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에 다시 한번 갇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래 박스권 라인에서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펄프 가격이 1,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제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신풍제지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다가요. 지금 현재는 윗골을 길게 달면서 12.9%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신풍제지였고요.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건설 섹터인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 분석과 하반기 실적 기대감 등에 오늘 건설주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증가를 하였고 또 영업이익도 24% 정도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825억에 미달을 하였는데 이번에 그 해외 프로젝트 공사 미수금 관련으로 최소한 500억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미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고마진 주택 부분, 특히 이제 주택 부분의 고성장과 그리고 해외 부분의 이런 지속적인 업황 반등으로 인해서 이익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3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3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는 2,623억 원으로 37%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 많이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건설은 3%까지도 슈팅 나오면서 41,75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얘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네, 원전 관련 종목군인 BHI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발전 설비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집트 엘바다 관련해서 원전 수주 소식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3년 만에 수조원 수출을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르면 8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전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윗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아래 박스권 라인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박스권 라인에서 접근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에서 BHI 같은 경우도 10%대 상승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양매수가 붙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7,310원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도 같이 확인하면서 접근하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